자, 오늘 차량 소나타 소나타 GDI입니다. 이 차량 소나타 2.0이고요. 이 차량은 기존에 작년 한 10월경에 아반떼 XD인가 MD에 흑개 하나 배기 하나 장착했던 것을 오늘 오셔가지고 일단은 이전 장착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 고객님 이전 장착은 흑개 하나 배기 하나인데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탈거를 하고 새 것으로 이 소나타 차량에 맞는 걸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면서 저희가 영업 방침을 말씀드렸다시피 흑백이 크기가 틀리게 되면 새 것으로 교환하는 대신에 원가도 안 나오는 개당 만 원의 새 것으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흑기 하나, 배기 하나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2만 원 하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탈착을 하고 오셔가지고 장착 비용만 4만 원 받기로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영업 룰이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침에부터 해서 오셔가지고 저 바깥에 또 저희 니로 차량입니다. 니로 차량이 오셨고 요 차량은 저희 매장에 뭐 수도 없이 방문하셔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잠깐 볼까요? 자, 라파 플러스 원이 잠깐 보셔도 어마무시하게 달렸죠. 이제 더 이상 달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차량도 많이 달았고요. 라파 플러스 2도 두 세트. 그리고 저희 고스트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 차량은 지금 그 고스트가 살짝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결함이 살짝 있어서 새 것으로 다시 교체 장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차량이 두 대가 들어와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고요. 소나타 차량은 저희 대전 총판점을 오픈하실 유 대표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바깥에 니로 차량은 저희 서울경기 총판 기술대표 윤 대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전 장착도 많이 하러 오시고 계시는데 뭐 차량이 교체가 되면 저희 피니쉬 모터는 이전 장착이 모두 가능합니다. 라파 플러스 1, 플러스 에너지 접지,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라파 시리즈 같은 경우, 고스트웨어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이든 무상으로 이전 장착을 해드리니까 장착하시고 차량 교체 시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 주십시오. 저희 그 영업 룰대로 그대로 해서 운영 규칙대로 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차량은 장착 후에 테스트 주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드는데. 네, 70 전까지 듣던 전까지는 기어 바뀌면 뒤에서 좀 잡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좀 그래도 조금 상대됐어요. 오케이. 나가셔서 1, 2차선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어차피 사장님이 가져오셔갖고 사장님이 제일 많이 타봤으니까 느껴보시고. 이 차량은 오늘 흑기 하나, 오토바이 흑기 하나, 배기 하나. 자, 기존에 아반떼 MD였나요? XD. 아반떼 XD를 작년 10월에 장착하셨다가 그 두 개만 하고도 효과 많이 보셔서 지금 요번에 차량을 교체하시면서 이전 장착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차도 흑기 하나, 배기 하나로 장착은 완료됐습니다. 자, 세팅값은 좀 많이 낮은 편인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일단 흑기 하나, 배기 하나만 이전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차 가져오셔서 한 몇 킬로나 타신 거죠? 사장님이 며칠 정도 탄 거예요? 얼마나? 기간은? 차량 교체하고 3월달부터 타신 거예요? 네. 그럼 꽤 됐네. 15,000km? 아, 그 정도 타셨어요? 네, 그럼 뭐 차 상태는 잘 알 거고, 지금 흑기 하나, 배기 하나 지금 새 것으로 교체한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한번 타보세요. 차가 바뀐 게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팅 값이 좀 적다 보니까, 기대치에 좀 못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 네. 네, 그걸 감안하시고, 어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무더기터보 2개 내지는 3개만 하고도 너무 좋아졌다는 차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세팅값이 떨어지면 그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건 알고 타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먹고 있는 거고요.
원래 아침에 9시 예약하셨는데 제가 어제 야근할 일이 있어서 창고에 있었는데 네. 아침에 나와보니까 7시 반에 나와보니까 차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신 것 같아갖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약 시간만 준수하면 되는데 아침에 막히잖아요. 거기서 오시려면 그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일찍 나오신 거잖아요. 판매하는 천땡이라는 천뭐라는 네. 그 와류 장치를 하시고 저희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셨어요. 보셨다가 야 내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셔서 작년 10월에 와서 장착을 하셨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차량 이제 교체하시고 오셔서 또 이제 테스트 중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네. 오 어떠신 겁니까? 감탄사만 말고 다른 걸 얘기해 주십시오. 이걸 보실 고객분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일단 제가 네. 지금 RPM 1500 수준에 있다가 네. 2500까지 올렸다가 5000 정도까지 밟아보고 네. 했는데 오, 뒤로 이렇게 확 땡기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 진짜 흡기 하나 배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차량의 변화감이 있다라는 게 상당한 거고요. 사실 다른 데 무단형 터보의 한계값도 완전히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네, 그렇죠. 네, 타 무단형 터보 비싼 거는 뭐 30에서 40까지 합니다. 개당. 저희 개당 6만원입니다. 개당 6만원. 지금 이 차량에는 12만원으로 끝났습니다. 가속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1차선 들어가시면 되고요. 상당합니까? 네. 그때도 아마 저희 거 장착하시고 영상 찍었을 때 네. 그때 매우 만족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 네. 10월경에 네, 네. 제가 아반떼 XD 타고 왔었죠. 그렇죠. 네. 그때 오셔가지고 장착하시고도 테스트 중했을 때 아 정말 흡기 하나 배기 하나만 했는데도 이렇게 이럴 수 있나 하시면서 많이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그래도 기억력이 좋죠. 네, 네. 그런 정도 같아요. 일단 한번 보면 잘 안 잊어먹습니다, 손님은. 네. 근데 이제 전화로 통화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이름 저장이 돼 있고 이제 지역까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인지는 알겠는데 한 번 더 이제 확실히 알려면은 사장님은 저를 알고 전화하신 거고. 네. 저는 딱 전화만 보면 이제 고객들이 많아져서 딱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이제 차종이 뭐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 딱 하면 연관이 돼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저 밑에 내려가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맨날 해보듯이 여기서 한 70이나 60 만들어 놓고 엑셀 한번 떼어볼게요. 자,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65에서 떼었는데, 자, 65였었는데 지금 70 됐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두 개만 하고도 탄력증도 잘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PG 차량이 좀 잘 먹습니다. 예. 네, 여기 밑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차량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저거 아는 형님 거 네네. 오픈하는데 아, 제가 직접 타보니까 네네. 어, 얘가 엔진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게 낫습니다. 중고차 딜러분들한테 잘못 사게 되면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직접 본인이 운전해보고 그럼요. 고속 주행도 해보고 RPM도 착착 올려보고 이제 해야 그렇죠. 아는데 저도 중고차 매장 가보니까 네. 그 내부에서만 타고 외부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타볼 수가 없잖아요. 네. 아 근데 요즘에는 네. 타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갔던 데는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아 그럼 안 되지. 그래서 한번 살짝 나가볼게요. 네, 그러세요. 가속력이. 어, 여기서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원래 밟고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괜히 세웠네. 네, 그러니까. 네. 뒤로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도 있어서. 지금 제가 살짝 적응이 안 돼서. 아, 그래요? 예. 네. 됐습니다. 원래 전에 같았으면은, 네. 악셀 놓으면은, 네네. 이거 스포트가 확 줄면서 하는데, 네. 확 밀면서 나가니까, 네네. 좀 늦었네요. 늦었습니다. 네. 그냥 갔어도 됐는데, 예. 네, 저도 모르게 네, 맞아요.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네. 잘하셨어요. 아이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잘 먹었고요. 이렇게 타시다가 조금 아쉬운 거는 중통에 하나 정도 들어가면 네. 좋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직 뭐 우리 제품에 그, 거의 한 뭐 80%, 85% 이상은 장착을 안 한 차량이니까 네. 할 건 많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맛도 재밌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뭐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아, 정말 한 시간 반 기다리셨네요. 떨림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떨림도 많이 없어졌어요. 네, 정차했을 때 네네. 전에 아반떼도 마찬가지지만 네. 엔진 떨림이 네. 핸들이랑 발판에서 좀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많이 좋아졌다. 네. 좋아진 게 아니라 별로 안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아, 대단한 제품입니다. 저희 브룸토고 헤어리. 아, 전에 아반떼 달았을 때도 그거 하고 차참 놀랐었는데 네네. 그거 달았다고 진동이 없어지나 했는데 진짜 진동이 없어지네. 네, 재밌어집니다. 특히나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들 느끼고요. 경유차량은 네. 심하죠. 네. 아우, 차 잘 나가네요. 운전할 만 나시겠는데? 네. 많이 안 밟아도 차가 이제 반응이 빨라지고 이러니까 네. LPG 차량들이 뭐 여름에 에어컨 쓰고 언덕 올라갈 때 힘 딸리고 똑같은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지니까 오셔서 갈고 많이들 놀라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RPM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전에 아반떼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얘도 제가 평균 어느 정도 속도에 어느 정도 RPM이라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알던 RPM보다 한 150에서 20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RPM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네. 때로는 RPM이 좀 안 떨어지고, 테스트를 할 때 안 떨어진 차들도 이제 주행하다가, RPM 떨어졌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좀 떨어집니다. 100에서 200 정도 떨어져요. 지하 변속 구간에. 그죠? 네. 그러니까 저 RPM에서 힘을 다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비에도 세이브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하는 얘기들이 좀 리바이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 뭐 첫 편 찍은 것부터 끝까지 보고 오시려고 그러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받아와야 되지만 그냥 한두 편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도움이 되라고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저 요즘에 대전총판 그 유 대표님 7월 한 중순경 오픈 예정이고요. 오픈 일자는 추후에 결정이 되면 공지를 해서 대전총판에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저희 서울 경기 인천 총판 피니시 모터하고 본사 경북 영천 본사 대표님하고 지금 어떻게 대전총판이 오픈했을 때 좀 활력 있게 제대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충청지역, 전라지역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대전총판에 문의를 하시고 전화주시고 사전 예약하시면 또 다른 혜택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이벤트 준비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네네. 아반떼 달고 나서 네네. 차 바꾼 이후에 탄력주행이 안 되니까 네. 너무너무 좀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아, 그 맛을 느껴봤었는데, 그죠? 네. 네. 그게 한번 중독되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네. 지금 제가 거의 맨발로 네네. 전에 아반떼 탈 때 처음에 좀 신발을 두꺼운 거 신었어요. 네네. 운동화 신고 많이 주행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엄지발가락으로 살살 쳐서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거의 슬리퍼 하나 신고, 아, 그리고 거의, 거의 맨발로 운전하다시피 그냥 엄지발가락으로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다시 그 맛을 조금 느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아침 이른 시간에 시간 되셔서 오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효과 좀 많이 보시고 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사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